안녕하세요. 리얼티 아트 매니저 김신혜입니다. 네, 김윤경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은 몸 예술 개척자, 비토 아콘치. 비토 행위 아콘치. 예술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 네.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토 아콘치는 1940년 뉴욕 출생이고요. 2017년에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퍼포먼스나 영상 설치, 뭐 조각, 건축 디자인, 환경 조각 등뭐 종교적 도덕적 관습에 대항하는 그런 이제 종류의 뭐 행위예술을 하다가 후에는 뭐 공공미술이라든지 조각 뭐 설치 이런 쪽으로 전향을 한 사람이고요. 원래 그 전공은 시였다고 해요. 시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 근데 뭐 시인의 이런 기질이 작업 전반에 이제 걸쳐서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데, 그 행위예술, 그러니까 뭐 자기 몸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예술 작품에 특히나 뭐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했던 조각 작품에도 그런 기질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성기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사실은 뭐 데이비드 성기를 살레, 가지고 하는 작업. 이 책에서 나오니까 네, 알게 맞아요. 됐는데. 데이비드 살레도 그만큼 몸을 이용한 이제 예술만큼 더 인간적이고 더 친밀한 작업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책에 데이비드 살레가 작품의 특징이 극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그 데이비드 살레가 이제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겪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1974년도에 이제 데이비드 살레가 이제 칼라츠에서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조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자기 임무 중한 개가 이제 뭐 강연을 하러 오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을 뭐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뭐 이렇게 뭐 강연을 할수 있게 준비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LA에 있는 대안 공간에서 이제 뭐 전시를 이제 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비디오 작업을 이제 하는 거를 도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이 비디오 작업에 이제 제목이 말하는 성기였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신호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걸 줄을 당기면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아 나는 여자의 몸속으로 막 익사하고 있어 막 빨려들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사가 있고 이런 종류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뭐 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근처에 있던 존 발데사리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다고 해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루 만에 이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극도로 이제 친해졌다는 느낌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찍으면서 그냥 사실 엄청 이렇게 비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를 해요. 데이비드 살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작품 자체에 대한 통찰력을 더 넓혀주지는 않겠지만, 이제 극도의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몸을 사용하는 그 예술 자체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또 데이비드 살레가 자의식을 외부로 표출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몸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다 하는 일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이 비토 와콘치가 거의 선구자의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나타난 많은 퍼포먼스 이제 작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트레이시 에민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이 사람 네, 유명한 작품, 시드패드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요. 이게 뉴욕의 어느 갤러리에서 임시로 만든 마룻바닥 밑에서 수음을 하는 거죠. 사흘 동안 하루 8시간씩 수음을 한 건데, 관객들이 그의 독백을 이제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바닥에서 네, 밑에 그 만들어 밑에서 놓은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뭐 그걸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1972년작인데, 이거를 똑같이 2005년도에 이렇게 그, 뭐 이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여자 작가가
패러디를 한 거가 있었더라고요. 그 뭐, 이 사람은 이제 사실 뭐, 바디 아트, 퍼포먼스, 뭐, 페미니스트 아트 등등 뭐, 약간 충격, 요법, 이런 네. 거, 충격적인 요소가 많은 이제 작품을 한 사람인데. 네네. 예.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같은 사람은 이제 세르비아 작가인데, 이제 뭐, 할머니한테서 자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그 세르비아 정교 그거를 엄청 이제 심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 뭐 뭐랄까 종교에 대한 어떤 뭐 반발이라든지 그런 게 자라면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비토 아콘치가 그랬더라고요. 유치원부터 해갖고 심지어 대학원 시절까지 천주교 학교를 다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자가 없는 학교를 계속 다닌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뭐랄까 억압된 그런 뭐 성적인 그런 뭐랄까 그런 어떤 거를 작업에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여자친구와 관련 그거를 예술로 이렇게 예. 만든 사람이라고 그게 예.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책에 프랑스 영화 감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프랑스 감독이 되게 똑똑한 남자가 젊은 아내와 젊은 아내한테 이렇게 자기의 사랑과 이제 결혼관 이런 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 해보이고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냥 프리섹스 하자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상대와 그냥 잠을 자도 우리 서로를 구속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여자가 뭐 되게 막 그거를 안 좋게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진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쿨한 이제 남자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질투를 하게 되는데 그 자기 부인에게 새로운 연인 생겼다는 사실에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이렇게 이 여자의 이제 연인이 뭐랄까 그냥 무식하다는 예,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거 뭐 그 철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데카르트를 알지도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막 나중에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 상관없다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작가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은 세대인 작가들에게 다리 역할을 한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사실 그 비토 아콘치가 이제 행위 예술가로 활동했던 기간이 이제 뭐랄까 유럽에서 그 SI라는 그런 시추에이셔니스트 인터내셔널 그룹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활동했던 시기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아. 이 당시에 이런 뭐 이제 이런 주의가 좀 유행을 한 것 같은데 뭐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정치 이론가들이 함께 이걸 만든 이제 사회 개혁 운동 모임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중에 이 그룹 중에 한 명이었던 작가의 전시를 보고 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 진보적인 마르크스주의라든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뭐 이런 거에서 출발한 이제 작업들이고 그리고 뭐 진보적인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사물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을 이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술의 형식을 보면 뭐랄까 너무 순수 미술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시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림인 거예요. 그냥 그림이고 거기에 뭐 거기에서 뭐랄까 뭐 사회 개혁의 냄새를 전혀 못 맡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뭐 그림의 형식, 뭐 색, 선 뭐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부각되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 자기 시인이었잖아요. 네. 이런 엄청 지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이런 행위예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뒤에 했던 그런 뭐 조각 작품들도 그렇고 직관이 많이 사용되는 직관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안 그래도 이 데이비드 살레가 몸을 주제로 하는 작업이 끝난 후에 했던 그런 텍스트 작업들이 진보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오래된 예술 형식을 취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행위 예술을 하면서 오히려 그 상황주의자들하고 약간 반대되는 그런 느낌의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주의자들의
그 어떤 뭐 작품의 형식이 저는 오히려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부각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뭐그 자기가 이제 예술을 이런 행예술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출발시키는 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 갑자기 그 갑자기는 아니겠죠. 물론 서서히 작가들은 하겠지만,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편이니까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하게 마련이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70년대부터 했던 이제 조각 같은 거에는 보면은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네. 느낌. 그 전에는 네, 사실은 맞아요. 어떤 뭐 명제라든지 네. 내용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 그게 더 중요한 네. 작업들이었잖아요. 몸을 이용을 하면서도. 근데 개념적인 거? 예, 네. 근데 이제 뭐 조각이라든지 조각이라는 정말 조각도 너무 오래된, 예쁘더라고요. 디자인도 그쵸? 그렇고. 예, 조각이라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순수 미술로 돌아가는 거죠. 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퍼포먼스 아티스트 중에 그걸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 같아도 여기에는 이 사람의 뭐랄까 시인의 기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나타날 가장 오래된 수밖에 예술 형식을 없잖아요. 취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뭐 조각이라는 그 형태도, 그러니까 그 형식미를 중요시하는 그런 작품으로 전향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뭐 어쩌면 더 진보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냐 하면, 이제 이 사람 조각 같은 거를 보면, 위스콘신 센터에 있는 이제 뭐, 그, Walkway Through the World, 뭐, 이런 네. 작품을 보면은, 밖에 우리는 뭐, 공공미술품이라든지, 뭐, 공공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건물 밖에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건물 밖에 있는 조각이 건물 내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작품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늘 자기의 관심이 그런 데 있었잖아요. 뭐 개인과 대중, 그리고 뭐 뭐랄까 현세계와 예술계, 뭐 네. 이런 식으로 경계를 흐리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재밌었던 작품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왜 걸어가는 행인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뉴욕 이제 네. 스트리트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뭐 가능한 한 오랫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네. 기록 다 하면서 이렇게. 예. 제일 유명한 그 성기 작품하고 제일 유명한. 예. 그두 개가 이제 제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이렇게 추격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엄청 긴장되는 네.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또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에 누가 질문을 달았었거든요. 이 미행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분이 뭐, 이 미행에 대한 해석을 이제 공간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든다라고 누가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카메라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시냐고, 저는 대답을 못 드렸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뭐 유럽의 상황주의자라든지 뭐 이제 사회 운동으로서의 그런 예술 그런 거를 했던 사람들이 다 약간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라 하면 화랑 안에서 사물로서 만나게 되는 예술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시간, 공간 그리고 뭐 신체 등 이제 보다 이제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이제 그런 게 유행을 한 건데, 피터 아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개인과 공공의 관계에서 개인이 보다 큰 시스템에 쓸려가 버리는 거, 합해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의 폭력성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어디든지 CCTV가 다 있고, 네. 이제 우리의 행동은 정말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의 육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뭐 인간의 행동이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가 하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이제 행인을 따라가는 그런 작품을 한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예술의 맥락이라는 게더 넓어진 거죠. 개인에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시스템
그것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사회운동으로서의 예술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저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왜 책을 읽다 보면 이 책 한 권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아. 뭐 근데 막 엄청 뭐 하나도 안 유명한 그런 책일 수도 있고. 네. 뭐 그 어떤 뭐 예술 작품이라는 게 미치는 파급력 같은 거는 사실은 정말 다양할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 이야기 듣고 보면 빅토르 아콘치가 정말 개척자는 개척자였던 것 같네요.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안 그래도 저희도 또 자랑스럽게 이분 작품이 안양예술공원에 네.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체크해봤었는데 네.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네. 싶어요. 아, 네. 작가님 함께 가시죠. 네네. 네. 한번 가봐요.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